첫 1대1 데이트. 재밌겠다. 어, 궁금하다. Here? Here? 야, 여기도 의외 좋아. Gracias. Thank you. Good. Gracias. 문 열어줄까? 기다려. 좋다. 그리고 이렇게 또 나오니까. 아, 아까 이렇게 들어가서. 뭐야? 어? 와. 어, 춤? 연주과. 어, 공연 너무 좋은데. 오, 나, 좋다. 나도 연주과 같은 거 되게 좋아해. 어, 무슨 연주 할까? 우와. 자, 여기 빠줄게. 매너가 너무 좋아요. 네. 더 좋아하겠다, 사실. 높은 데인가? 오, 젠틀맨. 연구하자. 그래, 그래. 씨푸드 좋아해? 어. 다른 맛 시켜서 나눠 먹을래? 좋아, 좋아. 냉고랑 패션. 냉고랑 패션 좋대. 콜. 아, 음식 다 좋아한다 그래서. 어, 시켜, 시켜. 내가 시키고 싶은 거 다 시켜서 넣어. 그래서 이라 야식을 몇 명 지금 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나? 마음에 드는 사람 있긴 있는데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Why do you think that way? 아까 그 물건 뽑을 때 너무 obvious하게 다른 사람 거 뽑았어. 그래, 맞아. 근데 알았던 것 같아, 그 사람이? 누구 걸 뽑는 줄 알았던? 왜냐면 아, 되게 빨리 확채 갔거든. 리키, my turn. 이거 뭐야? 리키, 오, 나이스. 리키냐? 리키냐? 리키하고 하림은 이제 커플이라고 생각하겠지. 뭐야 이거? 패션 프로? 패션 프로, 이렇게 해. 오, 이쁘다. 대박, 프랑스 이거 진짜 인스타 찍고 싶... 사진 찍어줄까? 그래. 남는 건 사진, which side do you want background? 여기도 이쁘지 않아? 그래, 그래. 이렇게? 하나 찍어줄게. 3, 2, 1 됐어. 보여줄게, 나중에. 오케이, okay, thank you. 아유, 좋아. 치얼스. 치얼스. 고맙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행복한. 위하여. 나는 뭐 스포츠 얘기하면 진짜 뭐 깨프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면 과묵한 편이기도 해서. 야구 엄청 좋아하면. 만나는 여자가 야구 전혀 관심 없으면 어떡해? 어? 상관없어. 근데 it'll be a plus if she would she already likes it or if she wants to like it or at least like 같이 경기라도 보러 가고. 왜냐면 some people baseball fan 아니라도 야구 경기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 뭐 맥주 나 너무 좋아. 맥주 마시고 좋은 날씨 좋은 날 맥주 마시고 야구 보는 것도 재밌어. 한국에서 야구 경기 보는 거 너무 좋아. 아, 한국은 음식 옵션도 많으니까.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잘라줘? 아, 잘라줄게. 잘라줄게. 이거 뭐. 와, 나 이런 거 잘라준 적 없는데. 입 안 됐어. 아, 오케이, 고마워. 너랑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았어. 맛있어? 사랑에 대해서 되게 자존감이 엄청 낮은 좀 약간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돼 너가 막 이렇게 들을 정도로 자존감이 낮은 편인데 그 부분에서는 되게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되게 막 계속 문 열어주고 뭐 새우 다 썰어주고 진짜 저한테 뭐 잘라준 사람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아, 세상에. 그래서 그냥 되게 오랜만에 좋았음. 항상 자기가 챙기는 버릇만 있었나?
자존감이 낮구나. 너는 왜 어떤 남자의 어떤 면에 너는 끌리는 것 같아? 나는 그거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여자가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해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나는 자기가 아내로서 너무 좋은데 커리어도 너무 잘하려고 해서 나 그게 너무 멋있고 존경스럽고 좋아라는 사람 만나서 싶었어. 그치. 그 차이를 알겠지? 안돼. tolerate 하는 거랑 appreciate 하는 거랑 다르잖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나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거든. 무슨 일을 하든 그냥 자기가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거든. 어 맞아. 그냥 또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뭐 그거에 대한 서포트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지미가 멋있어 보이네. 뭐 마실래 하나 더? 그래. 빠스 문자 왔네. 뭐래? 대박이다. 오. 뭐? 왜 뭔데? 뭐가 대박? 왜? 무슨 문자인데? 오늘 안 들어와도 돼요 이건가? 뭐야? 뭐야? 아? 와. 와. 이게 재밌다. Oh my gosh, really? 지금? 와우. 재밌다. 자, 이번 정보 공개는요, 지역 공개입니다. 이번 시즌 돌싱 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정보가 이 지역이잖아요. 아, 맞아요. 예. 데이트를 하고 있는 다섯 커플에게 동시에 지역 공개 문자가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같이 있는 데이트 상대에게만 지역이 공개가 됩니다. 서로 지역을 알게 됐을 때 반응이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베니타랑 제로운 반응이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변할지 빨리 보시죠. 자, 어디 살아? 와. 야구팀 말해봐. 야구팀은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은 내가 고등학교 플로리다 살았댔잖아.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은 플로리다 팀이야. 동네 야구팀 뭔데? 동네 야구팀은 양키스 매츠. 아. 예. 동네 야구팀은 양키스 매츠. 아. 예. 아. 예. 난 자이언츠인데. 샌프란. 아.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너무 먼 거 아니야? 6시간이요. 끝과 끝이야. 비행기로 6시간. 예. 비행기로 6시간? 네. 거의 한국에서 뭐 태국? 네, 괌. 베트남? 아, 괌. 예. 진짜? 이 시차도 있나? 미국은? 주마다? 예, 예. 달라요. 시간도 달라요. 미국은 왜 하와이를 봤잖아. 하와이만 있어봐서 몰라요. 아, 그래요? 거기는 하와이만 하와이는 있어서? 다 시간이 똑같거든요. 아, 힘들겠다. 이렇게 멀리 사니까. 비행기로 6시간인데. 아, 이거 너무 멀다.